가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1.4%의 지지율로 36.2%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윤 후보가 KSOI 조사에서 40%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5주 만입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15.1%에서 9.6%로 5.5%포인트 빠졌고,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.6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조사는 어제까지 이틀간 유권자 1,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,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